가족들의 저녁 식사를 위해 고기를 굽는 미애 씨. 그런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걸까요? 야, 네가 가면 시엠이랑 겸상을 해? 죄송해요. 빨리 일어나! 할 거를 다 본다. 아우. 아니 지금이 어떤 때인데 며느리를 이렇게 구박을 하는 겁니까? 더 이상한 건 미애 씨가 한마디 대꾸도 못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몇 분 더 주더라도. 다음 날 이른 새벽 신문 배달 일을 하는 미애 씨가 출근을 서두릅니다. 그때 여보 잠깐만. 아내를 배웅하러 나온 대형 씨.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못났나 만나서. 아니야. 내가 더 잘하면 어머니도 나 예뻐해 주실 거야. 여보, 그럼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돼? 뭔데? 아니, 무슨 부탁이기에 이러는 걸까요? 뭐라고? 아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여보, 잠깐만. 아,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제발. 그건 좀 아니야. 그런데 그때. 너 얘기했어? 아니, 어머니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그렇죠. 제가 어떻게 남편이... 미애 씨를 충격에 빠뜨린 남편의 요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남편의 결혼식에 가겠어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 다른 어떤 엽기적인 사건보다도 방법이 더 엽기적인 거죠, 사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내가 남편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다니 이 가족에겐 또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걸까요? 미애 씨가 몹시 바빠 보입니다. 여긴 어디죠? 애타게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미애 씨. 엄마, 나왔어. 또 무슨 일이야? 아이, 무슨 일이긴.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엄마, 나 추워. 아, 친정을 찾아온 거였군요. 그런데 어머니 경순 씨의 반응이 왜 이렇죠? 잠시 후 미애 씨가 속내를 드러냅니다. 엄마, 엄마, 이번에 정말 좋은 목이 상가가 나왔는데 엄마 투자 좀 해. 이것아, 도대체 몇 번째야? 지난번에도 투자한다고 해놓고서 다 날리고 이제 어떻게 믿어? 이번엔 진짜야. 한 번만 믿어봐. 이번에 대박나서 전에 빌려간 돈도 다 갚을게. 응? 제발. 됐어. 보아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엄마. 아이고, 놔. 아이, 좀. 엄마. 아이고, 좀 놀아니까. 엄마, 제발.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제발. 아이고, 아이고. 좀 놔봐. 자식이 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요? 경순 씨 속는 셈치고 이번에도 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엄마 고마워. 미애야. 미애야. 아니 뭘 받자마자 가? 그런데 미애 씨 뭐가 그렇게 급한 거죠? 너 가지고 왔어? 네, 여기. 뭐랍쇼. 시어머니가 시킨 거였습니까? 미애 씨 백, 천. 1억 5천? 또 이것뿐이 안 돼. 어머니, 이제는 없어요. 저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꼬박꼬박 해? 엄마, 아, 그만해. 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남편 대형 씨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미애 씨. 친정에서 큰돈을 빌려다 주고도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다니. 미애 씨 혹시 시댁에 큰 빚이라도 지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너 어딜 따라 들어와? 일 나갈 시간이야? 아, 네. 다녀올게요.
다녀올게.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일터로 향하는 미애씨. 마땅히 직업이 없는 남편과 시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미애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했는데요. 미애씨 다치지 않았어? 선생님 죄송해요. 손에 힘이 없어. 특별한 직업이 없거든요. 생활비 필요하잖아요. 가서 돈 벌어와라.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일한 거 가지고 자기들이 생활비하고 집에서는 가사노동하고 밖에서는 또 돈 벌어오게 하고 며느리가 아니라 거의 뭐 종처럼 생활했죠. 며칠 후 새벽부터 출근을 서두른 미애 씨. 여보 잠깐만. 웬일인지 남편 대형 씨가 아내를 불러 세웁니다. 고생이 많지. 미안해 못난 나 만나서. 아니야. 내가 더 잘하면 어머니도 나 예뻐해 주실 거야. 여보, 그럼 나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돼? 뭔데? 대체 무슨 부탁을 하려는 걸까요? 뭐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여보. 아, 여보 제발. 아 그래도 나한텐 자기뿐인 거 알지? 그거 아닌 것 같아. 바로 그때. 너 얘기했어? 웬 소리 아니야? 이이가 결혼을 한다는데요. 그게 뭐 어때서? 결혼을 하겠다는 남편도 황당한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어떻게 남편을 키가 하나씩이 가겠어요? 그래서 뭐 네가 능력이 안 돼서 네 남편 고생하는 거잖아. 여보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이것만 좀 도와주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넌 우리 식구 아니냐? 이게 다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 미애 씨가 능력이 부족해서 남편이 결혼을 해야 한다니 대체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예정대로 대형 씨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건강한 아들딸. 끝내 미애 씨까지 결혼식에 참석시켰군요. 아내 앞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는 대형 씨. 결국 미애 씨가 고개를 돌리고 맙니다. 아니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요? 아, 조카예요. 인사 안 드리고 뭐해?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수영 좀 잘 부탁드려요. 들어가세요. 예.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자 시어머니 복자 씨가 되려 화를 야, 냅니다. 야, 너 똑바로 안 해? 너 때문에 들킬 뻔했잖아. 아, 죄송해요. 남편이 신랑으로 있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요. 아이고, 신랑 역할이 결혼식 단가 중에 제일 세다니까. 너 이거 어디까지나 하객 알바라 그랬지? 똑바로 해. 알았어? 네. 아유, 정말 내가 어우 저런 걸 믿고 뭘 해보겠다고. 글쎄요,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신랑까지 대행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대체 이 결혼식의 정체는 뭘까요? 며칠 후 미애 씨 가족들이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여보, 여보 나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런 대형 씨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야! 너 식당 일 잘하면서 집 잘 보고 있어.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한 사람이라도 여기 있어야지. 그럼 누가 돈 벌어? 아유, 네가 가면 어디를 껴? 빨리 와, 빨리. 가자, 가자. 할아버지 장례식이라면 미애 씨도 함께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행 가방엔 또 뭘 싸가지고 온 걸까요? 이거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잠시 후 대형 씨 부자가 공원 화장실에서 말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렇지. 어디 봐봐, 어디 봐봐. 멋있다. 세 사람 장례식장이 간다더니 미애 씨 몰래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까? 이들이 향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고급 천원주택이었습니다. 저모도 이렇게 넓어. 아우 참. 어머나! 어머니! 그래.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가족을 반갑게 맞아준 사람은 놀랍게도 대영 씨와 결혼식을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여보 잘 지냈어? 신혼여행도 못 가고 미안해. 아니야. 저도 할아버지 장례식장 따라갈 걸 그랬어요. 어머 얘, 좋은 일에 막아 끼면 안 되는 거야. 결혼식하고 바로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야. 네, 어머니. 그래. 어머니. 세상, 이 사람들 미애 씨는 속이고 실제로 결혼을 했군요. 뒷일을 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꾸민 건가요? 하고 싶었잖아. 그날 여보, 우리 오늘 첫날 밤인데 분위기 좀 낼 겸 와인 한잔 할까? 그래, 그럼 내가 1층 가서 가지고 올게. 와하니 수영 씨도 대형 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는 눈치인데요. 그런데 수영 씨를 1층으로 내려보낸 후 대형 씨가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들의 문자를 받고 갑자기 연기를 하기 시작한 복자 씨. 아, 정말 속상해 죽겠어. 돈이 조금만 더 있어도 우리 대형이 사업 대박 아이템인데. 얼마 부족하지? 아니, 우리 가게 땅만 묶이지 않았어도 이거 무슨 껌감인데. 아, 이 사람들이 뭘 노리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다음 날 아침 수영 씨의 출근길을 복자 씨가 배웅하는데요. 아가, 조심조심 잘 다녀와. 네, 어머니. 아, 그리고 이거, 이게 뭐야? 어제 우연히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저도 남편 일하는 거 좀 돕고 싶어요. 제가 있는 대로 모아봤는데 좀 더 준비할게요. 고맙구나. 내가 진짜 며느리를 잘 들인 것 같아. 고마워. 응. 네,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어, 그래 그래. 그때 어서 가. 네. 어서 가. 아가 조심히 다녀와. 네. 이런 수영 씨가 복자 씨 가족이 논 터치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수영 씨로부터 신용카드와 거액의 돈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복자 씨.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는데